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5째 날 함께하는 153 5월 2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듣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임재는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주님의 임재는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했는데 그것이 어떤 느낌일까 너무나 궁금하였답니다. 아,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예, 저도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극적이고 뭔가 진짜 아주 팬시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체험으로 주님의 임재를 알려 했기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졌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려 하니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데도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으면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경험과 감각과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선언하셨으면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지식보다 훨씬 앞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이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LA 카운티가 그 캘리포니아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전염병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연세 드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어머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평안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아침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 오늘은 우리 박 목사님 나와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끝나고 우리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들 같이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화면 앞에 보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새벽마다 이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려우신가요? 로마서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에 비하면 많이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묵상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은 전체적으로 4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고 사도 바울은 5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정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대학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대학에 들어가고 회사에 합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요즘 한국에도 미국처럼 국가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카드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라고 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저에게도 신청을 한번 해보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관할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저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여러 자격 중에 어느 하나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 혜택일지라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에도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이단들은 구원에도 자격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14만 4천 명에 들어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을 따르는 교주를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 어떤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한다면 그 시험은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시험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먼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실,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을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의 순종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죄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죄사함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한 사람, 즉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죄를 넣었던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꼴이 되어지고 맙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이 아직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죄악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결정은 우리의 몫이고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우리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딱딱하게 율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읽다가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로마서 5장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받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산소망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30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